사실적인 느낌의 국화 그리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를 보면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떠오르지요? 안녕하세요.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가을의 찬 서리를 맞으면서 더욱더 이쁘게 피어나는 국화를 그려볼 건데요. 그림의 스타일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중첩 기법을 사용해서 깊이감 있는 국화를 그려보겠습니다. 사실적인 표현을 하려면 스케치부터 잘 해줘야죠. 국화의 특징을 살려서 스케치를 해줍니다. 꽃의 전체를 깨끗한 노란색으로 칠해줍니다. 꽃 봉오리 부분을 입체감을 살려서 동그란 모양으로 칠해주면 거의 완성입니다. 국화꽃 덩어리가 어느 정도 나왔으면 국화 잎사귀도 칠해줘야겠죠. 자, 잎사귀도 칠했으니 다시 꽃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덩어리를 잡아줍니다. 이제 묘사를 해보죠. 묘사는 재미만 붙이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이지만 단조로워지지 않게 색감의 변화를 주면서 계속 묘사를 해줍니다. 국화꽃은 묘사할 것도 많고 단조로운 색이어서 그리기 쉬운 꽃이 아닙니다. 단조로운 색을 표현하는데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더 힘듭니다. 단색처럼 보이게 여러가지 색으로 표현을 해줘야 하니깐요. 지금 그리고 있는 국화는 노란색 국화죠. 노란색은 다른 색이 조금만 섞이더라도 매우 지저분하고 어두워지기 때문에 노란색의 쨍한 느낌을 표현하려면 물감에 신경을 아주 많이 써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색감을 더 풍부하게 그려주면 완성입니다.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는 국화꽃.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납시다.